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정입니다. 자, 오늘 이건 뭐주 시간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간만에. 네, 간만에 한번 썰전 한번 풀어보려고 네.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주짓수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할까요? 아, 나이. 나이. 중요한가요? 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냐에 따라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 항상 아리까리하네. 아, 그렇죠. 모든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저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나이 언제 시작하셨어요? 주짓수? 저는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죠. 20대 후반에요? 2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게 어떤 인터넷에서 보는 게 주짓수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저 나이가 올해 뭐 29, 30인데 주짓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짓수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일단 28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28이요? 사모님은? 저는요 16살에 시작했어요. 아, 뭐 고인물 이상의 그쵸 거. 약간 썩은 물에 엄청 오래 하셨는데 그 연대 예전에 연대 합동훈련이라고 정말 1세대 분들 모여서 운동하는 가끔 단체 사진에 저도 와. 있습니다. 오, 이거 기회 되면 나중에 1세대 네. 그 연대에서 운동했을 때 그 기억들을 좀 흘려서 아 그때요?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가지고.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다음에 한번 아, 네. 네.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시작하는데 중요할까요? 그럼 결론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작할 때요? 뭐 중요합니다. 네. 뭐 나이가 젊으면 당연히 좋죠. 어릴 때 시작하면 당연히 좋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당연히 좋아요. 그치만 많아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고개 주짓수를 시작 못할 만한 그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뭔가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언제 시작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네요. 어쨌든 제가 뭘 이걸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갖고 그랬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빨리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늦게 해서 못한다 이건 좀 아닌 거고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체육관에 아주 이제 박사님이랑 어릴 때 같이 운동하는 친구 있었죠?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요리를 한다고 듣는 아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중학교 때 시작했죠 아마? 아주 어릴 때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 친구는 초 3때부터 했어요. 아, 초더 어릴 수도 있고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죠? 24살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중3 때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근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는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아주 가끔씩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친구가 파란띠였고 지금 저는 보라띠지만 그 친구 아직도 파란띠예요. 그만큼 저는 이제 꾸준히 해왔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이길 수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이게 중요한 승패도 중요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체육관에서 같이 땀 흘리는 식구끼리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이제 꾸준히 이 길을 걸어왔고 물론 그 친구가 지금 완전 멈춘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중간에 자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꾸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중요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나 나이는 저는 네, 그럼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짓수 운동함에 있어서 나이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이건 진짜 제 뇌피셜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사피셜이죠. 아, 그렇죠. 사피셜인데 저는 주짓수 실력이 두 가지 그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늘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늘다가 어느 순간 보면 팍! 아 가파리가 이렇게 갔다가 그쵸, 그쵸. 팍! 약간 계단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아, 계단식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승 곡선이 처음에는 실력이 가파랐다가 나중에는 이게 완만해져요 실력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이 위에 먼저 있긴 있는데 그렇죠. 뒤늦게 시작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많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시작하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되게 시작하는 거는 안 중요해요. 시작하는 거는 제 생각에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됩니다. 저도 체육관에서 이제 가끔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 저 나이가 이제 뭐 형님 정도 되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막 40대, 50대인데 오셔가지고 뭐 저 나이가 이런데 시작하셨어요? 아, 그쵸, 그쵸. 저희 그 지금 오신
선생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큰형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희, 있다. 저희 체육관에 50대 큰형님 계시죠. 네, 큰형님도 계시고 뭐 더 어린 분도 있고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이 운동은 어느 연령대에 시작하셔도 안전수칙만 잘 지키고 하신다면 정말 재밌게 즐기고 안전하게 그쵸. 실력도 계속 열심히 기간만 투자하면 쭉쭉 상승할 수 있어요. 운동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와의 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점은 늦게 시작해서 불리하겠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해야 될 게 많고 책임질 게 많다 보니까 꾸준히 매번 출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디게 가시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긴 하겠지만 아무리 좀 드리스가 즐겁고 재밌지만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놔두고 운동을 막 이렇게 5회, 6회, 7회씩만 나오시면 또 이게 집에서 그럼 물론 실력은 되게 빨리 늘 거예요. 그럼요. 실력은 빨리 올라오지만 나온 만큼 다른 게 조금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주짓수라는 건 20살에 처음 20살을 알았는데 9년 동안 뭐 하셨죠? 그러니까 저 28 했는데 8년 네. 동안 존재만 알고 시도를 못했어요. 시도를 못한 겁이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제 상황, 그때 상황은 뭔가 이 아이 기억에서 좀 잊어지기도 했었고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조금 안정이 되고 회사를 취업을 하고 주짓수로 시작을 한 거죠. 취미생활로 주짓수로 시작한 건데 제가 어떤 그 저희 체육관의 동생한테 한번 이런 얘기 나 20살에 이 운동을 알게 됐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이 운동 이제서야 알게 되고 지금 시작하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 아, 내가 만약에 너무 뭐 20살 때인데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내가 20살에 시작했으면 나 벌써 뭐 갈띠 혹은 뭐 더 높은 벨트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라고 했더니 그 동생이 한 말이 더했어요. 형 지금이라도 시작한 거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네? 네 멋있네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냐. 네. 분명 나보다 늦게 시작할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시작한 거는 전혀 불리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딱 좋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동생은 언제 시작했죠? 비슷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아 나이는 비슷해. 네. 아 저랑? 좀 더 비슷한 시기일 걸로 알고 있는데 실명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지금 캐나다에 있는 그 친구. 아 그 친구군요. 아, 네. 그 친구입니다. 네. 네. 보고 있을지 않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를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취업관문을 하루라도 빨리 누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아, 그렇죠. 어쨌든 뭐 결론은 다시 한번 박사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나이 이게 뭐 프로로 가면 프로의 세계로 가면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그러면 심폐지구력 같은 게 뛰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또 주짓수는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 세계로 가면 그렇지만 체육관 문을 두드림에 있어서 나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간 흐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뭐야 존 사범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장 오래 멜 띠가 뭐야? 블랙벨트야. 흰띠 너 계속 10년 멜 거야? 파란띠 10년 멜 거야?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우리 결국은 나중에 이 가파른 상승 곡선 올라가서 나중에 다 여기서 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두드림에서. 그래서 나이 때문에 만약에 주짓수 시작 못 하시는 분들 뭐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나이 신경 쓰지 말고 가서 관장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운동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런 운동이 바로 주짓수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꾸준함. 꾸준함도 빼먹으면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가정은 좀 지키셔야죠. 지키시고요.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 조율 잘 해가시면 가장 중요한 건 또 가정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건 뭐죠 주제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결론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저희는 여기까지 대화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빠이.